기본 강의 별도가 끝났나요? 200페이지 3번 종합합산입니다. 별 3개 붙여요. 종합합산. 항상 합산은 무슨 세율로 간다고요? 초과 누진세율. 변동되게 곱해요. 자, 칠판 봐서요. 종합으로 가는 거는 분리가 아닌 거는 종합으로 가죠? 그리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요. 그리고 비과세는 세금이 없죠. 감면도 세금이 없죠. 그래도 이런 거 빼고 알아들었나요? 비과세는 세금이 없잖아. 감면, 경감 또는 면제도 세금이 없죠. 비과세는 종합으로 간다. 틀려요. 종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이런 거 제외하고. 자, 다 같이 한번 과세 기준을 현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뭔 말인지 알죠?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거죠? 비과세는 별도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틀린 지문이에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실제 용농에 사용하지 않는 투기 목적이죠?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 다음 2번 나왔다. 지목이 뭐다? 농지, 목장, 용지네. 자, 도시 지역, 네. 도시 지역 아니잖아. 개인옥이 아니라 상공주지? 투기 목적이잖아.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이 있죠? 이내에요? 초과에요? 초과.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리고 4번은 분리가 아닌 거는 어디로 간다? 종합. 그 다음 5번, 나대지. 이거는 놀고 있는 나대지예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 6번. 이별 3개 중에서 6번은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투기 목적으로 봐요. 무허가, 유법.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리고 잡종지 이런 것도 다 종합합산. 그래서 6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기준이 몇 프로 미달? 2% 미달. 5% 하면 안 돼요. 100분의 2 미달. 두 번째는 바닥면적 제외요, 포함이에요. 제외.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제외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거지.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대지다. 나대지를 그냥 갖고 있으면 원칙이 어디로 가?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죠? 그럼 땅 주인은 여기다 뭐를 올려? 건물을 올리잖아.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순간 이 땅은 사업용 땅으로 바뀌죠? 사업용 땅으로 바뀌면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이잖아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땅값 대비 2%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요. 허름하게 지었다. 미달. 이렇게 쓸 때는 무조건 이내 별도 초과 종합 이런 용어를 안 쓴다고요. 허름하게 지었죠?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키워드는 2% 이하가 아니라 미달. 미달. 미만 개념이에요. 이렇다고 치면 기준 면적 상관없어. 이 바닥 면적이잖아. 그래서 바닥 면적은 무조건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을 제외.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물어볼 때가 제외자가 들어가는 게 뭐다? 종합 합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기준 면적 안 따져요. 바닥 면적은 무조건 뭐다? 별도. 나머지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 합산. 그래서 2% 미달 and 바닥 면적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제외 제외. 자, 그럼 오른쪽 확인 문제 3번 한번 풀어봐요. 네, 글씨라도 읽어보세요. 오른쪽
확인 문제 3번. 아래 거. 자, 1번 종중이잖아. 종중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쭉 가다가 터미널 용토지네. 차고용이 아니야. 터미널 용토지도 공급 목적이지.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 맞네. 그리고 3번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네. 그럼 뭐야, 읍면이잖아. 그럼 공장 땅이죠. 그럼 기준면적 범위 안. 기준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별도 합산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건축법 규정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했다. 무허가지?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드디어 5번 나왔네.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도 시가표준액에 몇 프로 미달? 2% 미달. 엔드 종합으로 갈 때는 바닥면적에 해당한다. 틀렸죠? 바닥면적 제외. 바닥면적만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바닥면적을 제외한 땅이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바닥면적만을 물어보니까 맞네. 제외자가 없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그랬나요? 제가 3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한 문제예요. 별도 종합 분리.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납세의무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해를 하고 눈 크게 뜨고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납세의무자. 이것도 매년 출제돼요. 납세의무자.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원칙이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룹니다.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라 그래야 돼요.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1년치를 다냅니다. 그래서 하루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라고 1년치를 이렇게 알아들었슈?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소유자는 몇월 며칠을 얘기한다? 6월 1일. 6월 1일 실질 소유한자가 내는 거야. 원래는 똑같죠, 그렇죠? 내가 실질 소유자고 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잖아요.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법은 실질로 표시를 합니다. 항상 알아들었나요?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원칙. 그럼 해당 연도 사고 팔았다.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팔면은 1년치는 누가 낸다? 재산세를. 매수자가. 왜?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팔지? 이후에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왜? 6월 1일 소유자였으니까. 그래서 6월 1일 주인이 내는 세금이라고요. 팔고 가더라도. 5월 28일 날 팔았다.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가. 6월 1일 주인이니까 기준은 뭐를 갖고 따진다? 잔금 지급일. 알아들었나요? 잔금이 끝나면 권리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또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으로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6월 28일 날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이유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래서 파는 입장은 언제까지 잔금을 받아야 돼? 6월 1일까지. 사는 입장은 6월 1일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잔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럼 6월 1일 날 이 집에 누가 자고 있어? 매수자가 자잖아. 이사가서 자잖아. 그 다음 6월 28일 날 이사 갔지? 그래도 6월 1일 날 이 집에 누가 잤었어? 매도자가. 아이고, 좌우간 1일까지는 1년치 매수자, 6월 1일 이후는 매도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근접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조심해야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하루 차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뒤바뀔 수 있죠? 항상 특례 조항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는 뭐다? 법 규정에 의한다. 이걸 적어놔야 돼. 법 규정에 의한다. 법을 모르는 매수자도 법 규정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6월 1일 날 사고 팔잖아.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요. 알아들었나요? 하루도 안 됐는데 매수자가 내는 거야, 법상. 자, 그 다음 공유물. 공유재산은 누가 냅니까? 지분만큼. 지분권자. 밑줄 그어요. 자,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두 번째 줄. 지분권자. 지분이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지분권자. 그래서 아파트를 부부의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지분만큼 계산해서 각각 고지서가 두 장 날라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필요 없고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누가 냅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 1년치 누가 내? 수탁자가. 밑줄 긋고.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 1년치를 내야 됩니다. 자, 7, 8 한번 볼까요? 7, 8 한번 봐요. 갑돌이 부동산이야. 갑돌이 부동산을 신탁법에 의해서 이전시킵니다. 그럼 등기부에 신탁이 됐죠? 누구에게 이전시켰습니까? 신탁회사. 그럼 신탁이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럼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받아서 관리처분을 대행한다고요. 그래서 신탁회사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이해를 뭐라 그래요? 진짜 주인. 위탁자. 그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수탁자예요. 이거는 신탁 등기가 됐지만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죠? 진짜 주인은 위탁자야. 알아들었나요? 형식장 주인이 수탁자다 이거지. 옛날에는 뭐다? 위탁자가 냈어, 진짜 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세금 징수가 늦어지더라 이거지. 이렇게 신탁하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죠? 5년 만에 돌아와. 세금 고지서를 발행을 못, 발행을 하지만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딱 공무원이 보니까 이 재산에 신탁 등기가 돼 있네. 그래서 수탁자에게 고지서를 날린다고요. 이유는 뭐다?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은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수탁자도 여러 명이 될 수 있죠. 수탁자도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 여러 명. 여러 명이야. 갑, 을, 병. 여러 명이 맡기잖아.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갑을 병이 맡겼다고요. 신탁회사에. 그럼 갑을 병은 같은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 갑은 갑 것만 계산하는 거죠. 을은 을 것만 계산해요. 병은 병 것만 계산해서 수탁자에게 고지서가 날린다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이 경우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절대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여러 명이었을 때 알아들었나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찾지도 못하는구나. 3번인데 지금 제발 어디 하는지만 찾아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동일한 납세의무자 그러면 틀려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는 예외는 이제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실질주의 내는 거죠. 그러나 뭐다?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등기된 재산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죠. 그죠? 등기 안 된 재산은 각종 대장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왜 사고 팔았다 이거지. 소유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사고 팔았다 이거지. 자, 그럼 칠판 봐요.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았다고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은 진짜 주인을 모르죠. 가버리라 합니다. 사고 땅 팔고 집 팔았는데 둘 다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갑에게. 을에게 날라가지. 왜 갑에게 날라가? 신고 안 하면 갑을 모르잖아. 과세관청은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날라간다고요. 땅 팔고 집 팔고 등기가 안 됐다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과세관청은 진짜 주인을 모르죠. 잔금이 끝났는데. 그럼 신고하면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간다? 당연히 진짜 주인에게 이렇게 날라가지.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신고를 아니하여 이해를 모르잖아. 이해를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그럼 신고가 안 됐다는 뜻은 뭐다?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은 등기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엔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안 되면, 둘 다 안 되면 진짜 주인을 모르지?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날아간다 이거죠.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 진짜 주인이 갑이잖아. 그럼 신고하라 이거지. 갑을. 그럼 갑에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되거나 이거는 또는 뭐다? 둘 중에 하나.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잘못했네. 아예 식어. 신고가 되거나 뭐다 또는 둘 중에 하나죠. 등기가 됐을 때는 진짜 주인에게 날아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요거예요. 신고가 안 되면 공부상, 신고가 되면은 사실상. 자, 203쪽 1번 공부상 소유자 밑줄 그어요. 소유권 변동 키워드는 옆에 뭐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박스 한번 보자고요. 원칙은 항상 원칙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그림 봐요. 6월 1일까지 사고 팔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1일 후에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예외는 공부상이죠. 그래서 6월 1일 기점으로 5월 28일 날 팔았고 6월 10일 날 팔 수가 있죠. 항상 기준은 뭐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쉬워 이거 납세 모자는. 자, 그 다음 204쪽 꼭대기 주된 상속자 나와 있죠. 상속을 받았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 매년 보유할 때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야죠. 자, 항상 원칙은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내는 거지 원래. 그죠? 공동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가 내고 원칙은. 근데 그 지문 한번 봐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둘 다 안 됐죠? 그럼 과세관청은 상속인을 모르잖아.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둘 다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실질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날아가겠죠?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알아야죠.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주된 상속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주된 상속자는 맞고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은 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분이다. 그리고 상속 지분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괄호에서 적어.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랑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조문이 뭐다? 3년 전에는 연장자였어. 알아들었나요? 연장자니까 너무 어렵대. 말기가. 이걸 한글로 푼 거예요. 연장자를. 알아들었나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랑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종중 똑같잖아. 종중. 실질, 실질. 주인은 종중이죠? 그러나 밑줄 그어. 누구 명의로 돼 있다? 개인 등이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종중인데 개인 명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하면 진짜 주인 종중을 모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항상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어떤 단어가 등장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명의자에게 날아간다요. 신고하면 누구 앞에 날아가? 종중에게. 자, 그 다음 4번은 별 3개 붙여요. 이것도 매년 출제.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매년 출제. 다 같이 한번 국가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밑줄 긋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예요. 과세권자. 두 번째는 뭐다? 연부. 세 번째는 뭐다? 무상. 이럴 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매수계약자.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대전시청이야. 대전시청. 구청사가 있다고요. 신청사로 이사가기 위해서 구청사를 매도합니다. 매도. 갑에게. 구청사를 매도한다고요. 신청사로 이사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전시청 부동산이잖아. 500억이야. 500억짜리를 매도합니다. 갑에게. 그럼 덩어리가 크니까 단시일 안에 잔금 못 끝나잖아. 그래서 매도하는데 어떤 거래했나요? 연부거래. 연부거래한 거예요. 연부거래. 2년은 어떤 년이에요? 몇 년? 몇 년? 2년. 잔금 청산까지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거래가 되는 거예요. 연부거래. 한 번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5년짜리 계약서를 썼다고요. 알아들었나요? 5년짜리 이렇게 계약서 썼어. 그래서 100억 주고 연 단위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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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 5년 쓰면 2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연부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는 몇 번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몇 번 내? 5번. 취득세는 사연이라 그랬잖아.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낸다고요. 이거 기억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가물가물하다. 노력해야 돼요. 전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2년, 4년 이 정도는 약간 기억만 나면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를 두 번 냈어. 두 번 냈다고요. 세 번 남았죠 지금? 그래서 서산시장과 갑돌이는 약정에 의해서 이 무상 사용합니다. 대전시청을. 누가? 갑돌이가. 수리 등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요. 그럼 무상이야. 무상. 사용료를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득은 누가 챙겨? 이득은 누가 챙긴다? 갑돌이가. 이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매수자 하면 안 돼요. 잔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계약자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야? 대전시청이에요. 그러나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온다? 매수계약자인 갑에게 날라옵니다. 무상.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할 수도 있죠?
사용료를 지급하잖아. 갑돌이가 월세 등을 지급해. 그럴 때는 여기서는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뭐다? 있다. 여기는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유상으로 끝나는지 무상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진다고요. 무상은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용료를 주니까 대전시청이 내야지. 그럼 대전시청은 비과세를 내버리겠지. 그죠?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대전시청이야.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러나 대전시청은 갑을 알고 있죠? 너가 사용수익하니까 갑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법상. 반드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엔드 뭐다? 연부 엔드 뭐다? 무상 유상하면 틀린 거예요.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니 강의 시작.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밑줄 긋고 맞잖아. 그 다음 선수금을 받아 밑줄 그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 무상. 그럼 여기는 선수금을 받아 계약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연부가 숨어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무상이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 계약자. 그 얘기예요. 연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은 사업시행자. 어떤 땅입니까? 밑줄만 거예요. 마지막 줄. 채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죠.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사업시행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 마지막 줄. 사용자. 왜 사용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사용자는 밑줄 그어요. 키워드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진짜 주인이 모른 거야.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알아들었나요? 이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자, 넘어갈까요? 그럼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미니 강의에 나왔잖아요.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다던가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뭐다? 행방불명이 된다던가. 알아들었나요? 이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날아갑니다. 옛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놈이 패망하고 넘어갔잖아요. 일본인 소유 땅이 많잖아 옛날에. 근데 패망하면서 저 등기부등본을 정리를 안 하고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럼 그런 게 뭐다? 그런 거야.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요. 그럼 그 땅에 어떤 녀석이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의 고지서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무조건 사용자예요, 요거. 기억이 안 날 때는 귀에 속삭이고 있잖아. 분명하지 아니하게 소곤소곤.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린다? 용자에게. 용자에게. 진짜 용자. 용자. 이용자. 사용자에게 날아간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확인 문제 4번.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이 얘기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사용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원칙은 누가 낸다? 상속인. 신탁재산은 수탁자 맞죠?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답이 몇 번? 2번. 자, 그 정도만. 자, 비석에는, 비과세는 나중에 하고요. 208쪽. 208쪽으로 가자고요. 자,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208쪽. 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208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작. 자, 칠판 보세요. 과세표준.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가액으로만 표시하죠?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라고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해요. 이 가액은 재산가액이죠? 신고한다, 기다린다. 기다리잖아.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에요. 아, 재산세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예요? 항상 구산항 다섯 개잖아요. 그럼 이거 용어 정리. 취득세에서 배웠잖아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가격이잖아. 1년에 한번 발표하죠. 시세의 70-80%로. 그럼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땅값. 그 다음 건축물은 이거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구청장이 1년에 한번 발표해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이게 시가표준액이에요. 그 다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 그랬죠? 단독은 뭐라 그랬어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이게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선박항공기도 시장군수가 결정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액과 공동주택가액을 합쳐서 무슨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이라고 그러잖아. 세 가지는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세 가지는 공시하잖아요.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에요. 그죠? 2주 만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억이 안 나갔어요. 다 새로워. 매일. 새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공부는 지금은 새로워. 그냥 맨날 새로우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에다 반드시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100% 맞는 답이에요.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예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종부세를 배워요.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반드시 숫자 8글자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퍼센트로는 숫자 배열이 678. 678이요. 종부세는 높아야 되겠죠? 80. 재산세는 왜 주택이 60%예요? 왜 주택이 60%냐고요. 서민들이 살잖아.
더 낮춰줍니다. 자,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시세 5억. 시세 5억. 공시가격 4억. 시세 5억이고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딱 컴퓨터 뜨니까 공시가격이 4억, 4억이라고 적혀있네. 시세는 5억이고. 자, 그럼 재산세 아파트 어떻게 계산할까요?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필요 없어요. 공시가격에다가 몇 프로? 60%.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에요. 그럼 얼마? 이게 과표야. 여기에다 뭐를 곱해야죠? 세율.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온다. 60%. 이 60%를 안 곱하면 세금 폭탄 나와. 알아들었나요? 올해는 30만원인데 재산세가 내년에 60만원 나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난리가 나. 그래서 세금 폭탄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재산의 가치를 내려준다고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공정하게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내려주는 게 비율이야. 알아들었습니까? 이 학원 건물 어떻게 계산해요? 이 학원 건물 1년에 한 번 시가표준액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이죠? 여기다 몇 프로? 70% 곱하기 세율이에요. 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세금 폭탄 맞으니까. 알아들었나요?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박스가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밑에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70. 퍼센트로는 70%. 주택은 몇 프로? 60%. 단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보면 80%. 숫자별이 6, 7, 8이에요. 선박항공기는 안 쓰고. 자, 오른쪽 봐요. 별 3개 붙여. 박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법인도 믿어주잖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개인 법인 구분해요. 그러나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세금이니까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과세 기준을 연재,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단독주택이네. 토지와 건물을 일체. 일체가 뭐다?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일체. 알아들었나요? 일체에서 개별주택가액을 만들었지?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틀렸지. 그 다음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지? 뭐가 없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공동주택가액.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60%.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맞잖아요. 맞잖아요. 답이 4번. 그리고 건축물은
법인 개인 구분 안 해요. 증명되는 가액 땡 시가 표준액을 기준입니다. 항상 증명되는 가액은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답은 몇 번요?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됐네요. 세율은 간단하게만 알아요. 자, 세율을 볼까요? 자, 세율. 자, 오른쪽.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세율은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세에서는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뭐다? 중과세율로 나눈다. 이거 배웠죠? 그럼 표준세율은 항상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움직일 수가 있잖아. 범위는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에서. 자, 그래서 꼭대기 보자고요. 210쪽 1번 표준세율 나와 있나요? 1번 표준세율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재산세는 시작. 100분의 150 앞에는 항상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움직일 수 있어요.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조례에서 정하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한 번 내는 세금은.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무조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불가피할 때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50%를 적용했으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왜? 내년은 내년에 가서 하겠다 이거지. 중요 키워드는 불가피할 때. 그럼 불가피할 때랑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항상 법적 복구비 충족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불가피할 때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 그럼 맞겠죠?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서울 강남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알아들었나요? 대한민국 부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살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은 광남구청장은 세금을 깎아준 거야. 탄력세율을 이용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강북은 안 깎아줘. 재정이 강남에 비해서 빈약하잖아. 그럼 강남 주민은 깎아주고 부자들은 서민들은 안 깎아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구청 간에 세금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북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왜 강남은 깎아주는데 우리는 안 깎아주냐. 그래서 법에서 무조건 깎아주지 말아라. 어떨 때만 불가피할 때만 깎아라.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토지 1번 종합합산. 아까 배웠잖아.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잖아. 자, 항상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이 다 달라요. 구간별로 세율을 변동되게 곱한다. 초과누진세율 옆에 적어. 몇 단계? 단계는 알아야 돼. 3단계. 칸 한번 씌워봐요. 3단계잖아. 0.2%에서 최고 0.5%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5단계 그러면 안 돼요. 3단계. 어렵게 나올 때는 1000분의 2에서 최고 1000분의 5 이렇게 구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초과누진세율.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과표가 1억이라고 가정한다고요? 아, 누진세율로 계산하시오. 과표가 1억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는 몇 단계에 속하는지 일단 파악해야 돼. 1억은 몇 구간에 들어가요? 1억은 이하잖아. 2단계잖아. 두 번째 칸에 들어있죠? 그럼 몇 번? 두 번 계산해서 더하란 뜻입니다. 2단계니까. 그래서 1번 얼마에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까지는 0.1. 그러면 10만 원 남아.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0.1로 팔아. 재산세는 얼마가 나온다? 25만 원. 이거는 제가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원리를.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이고 5천 초과 1억은 1000분의 3 변동되게 이렇게.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간편법. 5천만 원까지는 10만 원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10만 원에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3억이야. 과표가 3억. 누진세율로 한번 해봐요. 과세표준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해보라고요. 누진세율로. 자, 3억은 몇 구간에 들어가? 3구간. 그럼 3번 계산해야지? 그럼 2번 계산 돼 있잖아, 여기. 그래서 25만 원이 내려온 거야, 2번 돼서. 그럼 얼마만 계산하면 돼 이제? 2억만. 1억 계산했으니까 2억만 하면 되지? 그럼 2억은 몇 프로? 0.5. 그럼 5이는 10, 100만 원. 그럼 합치면 재산세가 얼마? 125.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구간별로 곱하는 거라고요. 초과 될 때마다 세율이 변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계산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중요한 거는 몇 단계. 알아들었죠?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이런 계산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안 나오는 건데 했어요. 세법을 배웠다면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 안 되면 말고. 자, 그다음 별도. 자, 별도도 중요한 거는 몇 단계야? 3단계잖아. 최저 0.2, 중간은 말고 최대 0.4. 낮잖아, 종합보다. 그죠? 별도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금액이 크면서 낮아. 같은 3단계예요. 5단계, 5단계 하면 큰일 나. 암기할 때 이거 어떻게 암기해? 나는 집에 가면 딸랑딸랑 종이요. 종이잖아.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별 보며 동네 떠 이사 가자. 숫자 배열. 영원한 종, 종이요, 숫자 배열. 별 보며 이사 가자, 숫자 배열. 그래서 재산세는 주로 0.0. 이렇게 낮아.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분리과세는 아까 했잖아. 농지 등은 007, 1000분의 0.7. 옆에 적어 0.07%. 퍼센트로 외우는 게 쉬워요. 공장 용지는 0이 0.2%. 골프장은 사치성이지 4%. 아까 다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넘기지 말고요. 자,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건축물이야. 토지 끝났어요. 여기 건축물. 자, 그럼 7, 8 한번 봐요. 이 학원 건물 세금 어떻게 계산해요? 원리가 시장군수가 1년에 한번 시가표준액을 발표하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건축물, 이게 건축물이죠. 세율이 몇 프로? 과세표준액 0.25%.
두 가지만 알아. 사치성이면. 사치성 건축물이라면 무조건 몇 프로야? 세금 폭탄 4%. 근데 1번 일반 건축물. 1000분의 2.5. 1000분의 2.5. 퍼센트로는 0.25%. 됐어요? 자, 그다음 2번 골프장. 고급 락장 건축물 사치지?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4%요. 천분비로는 천분의 40. 자, 여기 보세요. 요거 0.25만 알면 돼. 건축물 시험은 딱 한 번 나왔어. 0.32. 그러면 틀려. 0.25. 천분의 2.5. 알아들었나요? 사치 목적은 4%. 내가 여기 적어줄게. 0.25. 0.25% 이 건축물 일주일에 한번 와서 매일 보잖아. 0.25 매일 봐. 이 건축물은 0.25야 일반 건축물. 0.32 하면 틀려요. 1년 내내 이거 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 내일 와가지고 저게 뭐니 글씨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3번 나머지는 필요 없고 주택. 이건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주택 별 3개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자, 재산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집판 보세요. 이 항상 주택은 주택과 토지 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법에서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만 구분한다고요. 이렇게 주택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합산해서 통합해서 계산한다고요. 항상. 그래서 뭘로 나왔어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알아들었나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요. 항상 주택은 흩어지지 않는다. 자체는 합산한. 이래야 맞는 거죠?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별장만 몇 프로?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모든 주택은 최저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나요? 4단계. 3단계 하면 안 돼요.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중간은 알 필요가 없어요. 3억 초과할 때는 1000분의 4까지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글씨가 다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50%의 확률이니까 느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택 속에 별장, 이거 출신이 별장이잖아. 주거시설이 돼 있잖아요. 별장은 주택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면 사치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은 출신이 주택이에요. 우리는 출신이 어디야? 대부분 칸출이잖아. 아, 됐고. 4%. 자,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 들어가?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밑으로 가지. 그래서 이번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은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OX, X. 별장만 4%예요.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초과누진으로 간다고요. 4단계. 그럼 왜 고급주택은 4%를 징수 안 할까요?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있어요. 종부세. 그래서 이에는 재산세에서 별장주택은 세금 폭탄 때렸죠? 과세를 안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고급 주택도 과세를 안 하면 종부세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택처럼 계산해서 고급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왜 4%로 안 간다?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OX, X, 별장만. 그래서 재산세 지문에서 별장과 고급 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왜 주택은 누진세율을 쓸까요? 이거. 왜 누진세율을 써 4단계를?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지,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형평성에 맞을 거 아니에요. 내 집은 5억이고 옆집 친구 집은 1억이야 같은 세율을 쓰면 공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려면 어떻게? 주택이잖아, 주택.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숫자 배열.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저는 성당을 20년 다녔어요. 요즘은 교회 다녀. 옆에 교회가 생겨갖고. 우리 가족은 성당 다니고 나는 교회 다녀. 같은 하느님입니까? 난 교회 가면 좋아. 족구도 하고 끝나서 막걸리 먹고 오고 너무 좋아. 성당 가서 졸려고 좀 갔더니 졸만하면 일어서라 그러고. 저는 저 따로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 운동하고 좋더라고. 와이프랑 애들이랑 가면 바로 집에 와야 되잖아. 그런 게 싫더라고. 일요일인데 내 자유를 갖고 싶어서 운동하고 밤만 10시 정도에 놀다가 들어와. 그것도 자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취미생활도 과도하게 하면 뭐다? 이혼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하자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뭐 배웠나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배웠죠? 자, 원칙은 뭐다? 6월 1일 현재 누가 내는 거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1일 이후에 팔면은 매도자. 알아들었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자, 소유권 변동이 생겼잖아. 잔금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그럼 진짜 주인은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지?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진짜 주인을 모름으로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그럼 신고 또는 등기가 되면 둘 중에 하나 되면 진짜 주인 파악되지?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아갑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보고. 자, 누구랑 거래해야 된다? 과세권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머다 연부. 엔드머다 무상.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매수계약자. 그러나 유상이라고 나오면 서산시청, 대전시청. 그래서 요 지문 잘 봐야 돼요. 무상으로 끝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득을 챙기니까. 그러나 유상은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은 부동산이죠. 시가표준액.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시가. 이해를 그대로 하면 지금보다 세금이 두 배 이상 나와.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유를 물어볼 때는 숫자 배열은 뭐다? 678. 678이라고요. 그리고 이번 세율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주, 주택이잖아. 주일, 사랑, 사랑. 초과 누진 세율 몇 단계라고? 4단계.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